내 사주의 인, 사, 신 이 한자가 하나만 있으면 천하가 내 것이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내 사주의 인, 사, 신이란 글자 하나만 있다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주 팔자는 사람의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성별 등을 바탕으로 운명을 예측하는 전통적인 한국의 명리학 중에 하나인데요. 사주 팔자를 믿는 사람들은 사주 팔자에 따라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으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주 팔자는 개개인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므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고 개인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주를 본다는 것은 운명을 예측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기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바탕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잘 할 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내 사주에서 지지에 인, 사, 신이란 글자가 모여 있는 삼형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사신 삼형살은 사주에서 지지의 인사신이 모여서 형성이 되는 형살의 하나로 문지형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형살이 사주에 있으면 고집이 세고 독선적이고 타인과 갈등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또 재물 손실이나 관제수, 구설수, 사고수 등이 따를 수도 있으며 성격이 난폭해지거나 주변과 어울리지 못해 고독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건강에도 유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조계나 의료계 등과 같이 형사를 다루는 직업이나 예술 분야로 뛰어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는 등의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주를 해석할 때는 삼형살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삼형살이 길하게 좋은 쪽으로 작용하도록 삼형살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형살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직업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형사를 다루는 직업을 선택을 하면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라든가 의료계, 경찰, 군인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 자기개발. 형살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성격을 잘 다스리고 인내심과 자제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본인의 고집과 독선적인 사고로 인해 타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손재수와 사고수가 잦은데요. 이 잦은 손재수, 사고수, 교통사고나 재물 손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늘 원칙을 지키고 특히 난폭 운전을 한다든가 음주 후 타인과의 시비는 꼭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사주에 인사신이란 글자가 하나 이상 들어있다면 항상 건강관리를 잘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교통사고 등으로 몸을 다치기 쉬우므로 난폭운전이나 음주운전, 졸음운전 등은 절대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역술가의 조언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사주를 해석할 때는 삼형살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 형살이 있다 해도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며 사주의 구성에 따라 길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이나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거나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는 등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몇 년 전에 지방에서 사주를 보겠다고 어머니와 함께 저를 찾아온 손님 중에 고등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사주는 인사신 삼형살이 들어 있었는데요. 성격이 급하고 난폭하다 보니 중3 때부터 공부는 뒷전이고 질이 안 좋은 친구들하고 놀면서 또래 친구들을 괴롭히고 싸우는 일이 찾아 매일같이 어머니는 학교에 불러가고 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친구가 고1 때 같이 어머니와 함께 저희 철학원을 찾아왔는데요. 그 엄마가 그때 그래요. 원장님, 우리 아들 형석이 대학이나 가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이 학생의 눈에서 어머니가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비록 이 녀석이 아직 철이 없는 청소년기를 겪고 있지만 아주 크게 대성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아까 말한 삼형살을 잘 활용을 하면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 사주 못지않게 이 학생을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름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름도 함께 개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제가 그만두어라고 했어요. 이 학교를 계속 다녀봐야 이 노는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면서 사고를 칠 게 뻔하므로 검정고시를 보도록 이렇게 제가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에서 외삼촌이 식당과 함께 정육점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학원에 다니면서 바쁠 때는 외삼촌을 좀 도우며 검정고시를 보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제 예측대로 다행히 2년 후에 검정고시에 무난히 합격을 했습니다. 이 친구의 대학을 어디에 보내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어머니가 물어서 제가 축산가공학과를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이 칼잡이 사주이니까 뭐 검사나 경찰 공무원은 될 수 없지만은 칼로 축산 가공을 해서 도매하는 일은 아주 이 제격인 사주이거든요. 그 친구가 작년에 우리 철학원에 다녀갔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축산 도매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형 할인마트는 물론 크고 작은 식당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까지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지방에서 거의 이 친구의 고기를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어머니는 입이 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나 기운이 넘쳐나든지 마치 천하를 손에 쥔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넘쳐 있습니다. 며느리감 생기면 궁합보로 다시 방문한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힘들고 버거우면 일이 하나도 안 풀리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이놈의 기구한 사주팔자야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라고 신세타령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특히 이 자식들이 안 풀리면 부모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사주팔자는 사람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그 사주팔자를 잘 알고 대체를 잘 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피용치길이란 말이 있듯이 흉한 운은 적절히 액땜이나 노력으로 피하고 길한 운은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쵸?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추운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시고요. 값진 연애는 저랑 같이 더 행복한 한 해 만들어 가보자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